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8의 이론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나머지 3과 개정 과목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1번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2번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3번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요, 3번이 정답이겠네.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해당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과 보통주 자본금으로 구분하며, 그렇습니다. 두 개의 계정이 있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주당 발행가액으로 표시된다. 자본금은 문제 좀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액면가액으로 표시하죠. 액면가액. 2번의 정답 1번입니다. 자, 보기 2번. 잉여금은 자본여금과 이익여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맞고요. 자, 보기 3번. 주식의 발행은 할증, 액면, 할인 발행이 있으며 어떠한 발행을 하여도 자본금은 동일하게 표시된다. 그렇죠. 액면금액으로 되니까. 네. 액면가액, 액면금액으로 되므로 자본금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여금, 이익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구분 표시한다. 예, 총 5가지로 표시합니다. 맞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연초에 취득하여 영업부서에 사용한 소형승용차, 뉴욕연수 5년 잔존가치형,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정액법과 비교하여 1차 연도의 당기순이익 및 1차 연도 말 유형자산의 순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요, 1차 연도에 정액법에 비해서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산돼요. 비용 처리가 많이 됩니다. 비용이 크게 계산되죠. 예. 따라서 비용 처리가 많이 되니까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많이 계산됐으므로 단기 순이익은 줄어들게 되고, 과소 계산되고, 그 다음에 질문에 유형자산의 그 순액,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감가상각비가 많이 되므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많이 돼서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과소 계산됩니다. 따라서 옳은 말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회계 등식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 플러스 이익이다. 이거 기초 자산이 아니라 기초 자본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기초 자본 플러스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니까. 혹시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단기 순이익. 그거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되는 거죠. 기말 자본은 자본의 등식이 자산 빼기 부채이므로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는 거고요. 따라서 이 부분이 기초 자본이 돼야지 맞게 되니까 1번 틀렸습니다. 2번에 총비용 플러스 이익은 총수익이다. 그렇습니다.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수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이익이 발생되니까 맞는 말이죠. 네. 그 다음에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기말 자본이 기초 자본보다 만약에 크다면 당연히 자본이 이제 늘어난 거니까 그 늘어난 거는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뜻이죠. 즉,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이게 지금 같은 말이거든요. 자본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순자산이 자본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어 재고 자산의 기초 재고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이 같을 경우 당기 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가장 적게 하는 재고 자산의 원가, 단가 결정 방법으로 묶어진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고 그랬어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시 당기 순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게 뭐냐면 선입선출법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니까.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이거 우리가 이론편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네요. 예,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계산이 되는 거는요, 넉게 잡히는 거는 선입선출법입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크게 잡히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도 많이 내야 되겠죠. 법인세 비용도 크게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가니까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닌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을 정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취득 시 모든 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기 1번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이거 취득원가에 가산돼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는 자산 처리해야 되는 차입원가, 차입금에 따른 원가, 차입금에 따른 원가를 쉬운 말로 이자비용이라고 그래요. 이거 자산 처리해야 되니까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취득원가 처리하라는 말이 설치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원가는요,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공장이다 그러면 제조원가 이렇게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주식회사 관우의 결산 결과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1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고 수정하였다. 질문. 수정 후에 당기순이익으로 오른 것은? 첫 번째,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보험료 중 5,000원은 차기 비용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이자 수익 중 4,000원은 차기 수익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따라서 차기 비용이니까 이거 선급비용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차기 수익이니까 이거 선수수익이라는 말이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험료 중에서 5,000원은 다음 연도 비용인데 올해 비용 처리되어 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중에서 4,000원은 다음 연도 수익인데 올해 수익 처리되어 있다. 이런 말이니까, 이거는 올해 수익이 아니므로 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올해 비용이 아닌데 비용 돼 있으니까 당기 순이익에다 플러스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과 관련돼서 혹시 문제가 나오면 다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미수 수익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이게 수익 처리해야 되니까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과 관계되는 거 혹시 잘못 패키지 처리해서 이게 비용 처리가 안돼 있다 그러면 이거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수 수익과 관련돼 있는 거 이거 올해 수익이 아니니까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은 내년치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올해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당기 순이익에 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러면 빨리 풀수 있어요. 7번의 정답은 그래서 10만원에서 5천원을 더하고 4천원을 빼는 거죠. 10만 1천원. 정답 3번입니다. 8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으로 가장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기 1번. 정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렇습니다. 재무제표는요, 비교식으로 작성해요.
그래야지 전기하고 단기를 비교해서 이해관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죠. 자, 보기 2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회계 담당자에게 있다. 문제가 좀 많이 틀렸네요. 이거 경영자에게 있는 거죠. 예. 모든 그 회계 처리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2번 정답입니다. 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회계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제품 제조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자료를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2번,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는 원가 회계가 아니라 재무 회계입니다. 재무 회계. 따라서 틀렸어요. 9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기업의 경영 통제를 위한 원가 자료 제공으로 사용하고, 4번에 특수사 결정을 위한 원가 정보 제공으로 사용하는 거죠.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선입 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 어디에 있는 부분이에요? 예, 종합원가 계산. 공식을 외워야지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공식 써볼까요? 완성품 환산량의 공식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단기 완성품 수량 마이너스 이게 선입선출법이니까 예. 선입선출법은 자 기초걸 빼야 되죠? 기초 제공품 환산량 그 다음에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 이게 만약에 평균법이다 그럼 이거 없잖아요. 평균법은 외워야 됩니다. 암기.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이고 선입선출법은 단기 완성품 수량 빼기 기초 제공품 환산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 종합원가 계산은 총 비용 나누기 총 생산량으로 해서 하나당 물건의 원가를 구하는데 그 생산량에 완성이 안된 것도 완성이 안된 것도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환산량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중에서 선입선출법은 순수하게 단기에 생산한 것만 가지고 계산한다고 그래서 기초 거 빼는 것이고요. 평균 거는 올해 완성된 것 중에서 단기 거하고 정기 걸 구분 못하니까 그냥 합산해서 평균해서 하는 거죠. 각각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구하라고 그랬으므로 재료비부터 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자, 완성된 거는 2만 개. 마이너스, 자, 기초 제공품 5천 개. 자, 빼는 건데,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됐다, 100% 투입됐다는 말이에요. 재료는 100% 계산하란 말이에요. 100%. 자, 플러스 기말의 제공품 수량 만개 곱하기 재료는 100%. 그 다음에 가공비가 가로에 있는 완성도만큼 된 겁니다.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초 5,000개 곱하기 20% 플러스 기말 제공품 10,000개 곱하기 40%. 각각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기를 간단하게만 쓰세요. 금방 나오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암기한다는 거 암기만 하면 편안하게 풀수 있어요. 원가회계가 이런 게 좋은 점이잖아요. 예, 공식만 외우면 빨리 풀수 있다는 거. 선입선출법, 평균법 공식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간접원가란 특정한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이다. 맞아요.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말이 공통비라고 그럽니다. 2번에 회피 가능 원가는 특정 대안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원가이다. 맞아요. 예,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3번 변동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 때마다 원가 총액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원가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총 변동비 이렇게 증가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경영자가 미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과거 지출된 원가의 크기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매몰원가 역시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이 매몰원가는
소비된 원가를 말합니다. 매물 원가는 소비된 원가이므로 의사결정 시에 고려하지 않는 원가예요. 그래서 매물 원가는 의사결정 시에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관련 원가라고 그러죠. 비관련 원가. 4번 틀렸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 총 제조 원가,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그거 한번 흐름을 써볼까요? 자, 이게 제공품 계정이고, 자, 이거 제품 계정입니다. 제품 계정의 매출 원가를 지금 계산하라고 나온 거거든요.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기초 제품 플러스 단기에 완성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팔고 남은 기말 제품,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지금 기초 제품 자료 주어져 있고요. 기말 제품도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얘가만 없어요. 단기에 완성한 게 얼마인지. 자, 이걸 제공품에서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제공품 계정은 제품 만드는데 들어간 것들을 가지고 계산해서 완성된 제품을 알아내는 계정이죠. 그래서 작년에 만들다 남은 기초 제공품에,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총 제조원가,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들어가는 거죠. 경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래서 제조경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거 한꺼번에 써줬어요. 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써줬고, 그 다음에 기말에 완성이 안 된 제공품, 이것도 써줬죠. 이렇게. 이거 빼면 단기에 완성된, 완성되면 제품이란 단어 붙이거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구해가지고, 이걸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기 제품의 제조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총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입니다. 그리고 단기 총 제조원가도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직접 재료비 플러스 애호가 돼요.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200만원 나와요. 즉, 여기서부터 보면은 20만원 플러스 20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해서 210만원 나오고, 이게 210만원, 210만원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기초제품 40만원 플러스 210만원 마이너스 기말제품 50만원, 그래서 200만원 나옵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영세율은 0% 세율을 말합니다. 수출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영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거 어느 경우에 발행을 하냐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그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영세율로 발행하죠. 이걸 우리가 간접수출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회사가 직접 수출하지는 않으나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공급해서 수출이 될 경우, 그 수출업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수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자는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나머지 맞아요. 조기환급 됩니다. 예. 14번.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언제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는가? 거래처한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그런다면 국세청에는
그 다음날까지 전송하도록 돼 있죠? 그게 온칙이잖아요. 지금 특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온칙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은? 그리고 불공의 항목을 꼭 외우세요. 이런 문제 풀려면.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기계장치. 면세 사업에 쓴다고 그랬으니까 면세 사업자가 공제 못 받으므로 이거 불공입니다. 그렇죠?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 의제 매입세액은 면세에 해당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사다가 과세로 해서 공급할 경우 매입한 면세 물건에 대해서 세액의 일부를 빼주는 거죠. 예. 이를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사업자한테 매입을 했을 때는 꼭뭘 받도록 되냐면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꼭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을 보니까 이렇게 아니 그 보기에 보니까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으므로 2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3번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한 거는 접대비죠. 예, 공제 안 돼요. 이것도 불공입니다. 4번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거는 제조업자하고 그다음에 간이과세 음식업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죠. 농민한테 구입한 건. 그래서 4번은 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네, 정답 4번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자하고 간이과세 음식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